하나 드릴까? 우와! 와, 진짜 잘 모셔 있구나. 진짜 잘 모셔 있구나. 야, 이거거든요. 아니, 아니 뭐가 이거거든요. 야, 이제 아, 이쪽에 또 한번 서서 또 아군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건실한 청년이 또 아주 그냥. 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장은 짜신 거예요? 내가 짰어. 내가 미쳤어, 진짜. 장을 짰어요. 아, 이게 RC카 전용으로 짠 거예요? 전용으로 그 사이즈 사이즈를 재서 이렇게 넣으면 한 대가 이쁘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두 대가 들어가고 그걸 이제 계산해서 넣는데. 로시에서 나온 스트리트 웨폰이란 차입니다. 뭐 티지테날, 에보 6, 이거는 419. 여기서 직접 이제 만드시는 곳인가 봐요?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앉아서. 야, 이거는 공업소다. 테이블을 보고 나니까 이건 진짜 이건 전문가시구나. 맞아, 생각이 드는 거지. 완전 전문가예요. 뭔가 공구들도 조립하는 그냥 공구들도 재미 정도가 아니야. 아니 뭔가 얘 장난감이 고장났다거나 가전제품이 고장났다 그러면 여기 오면 부품이 다 있어요. 아, 왜냐면 다 고치니까요. 그런 거 제가 다. 네. 네. 뭐 드릴이며 나사며 뭐 하는 거 다 있어요. 이거 복 받았어. 아니 나는 본인이 이러는 게 싫어. 남편자랑 카메라 앞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진짜 너무 취미가 많은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러면 내가 마음에 있는데 너는 복 받은 줄 알아. 그만해, 그만해. 너무 싫어 지금. 남편자랑은 그렇게. 아니, 확실한 거는 제가 이 부부를 정말 오랫동안 봤잖아. 근데 경아 언니가 정말 많이 감내하고 이해해주는 부분이 진짜 많아. 여기 오니까 네가 입이 터지는구나. 예. 아니 솔직히 그건 그래. 이걸 이해한다는 게. 아니 분명히 존중하지만. 예, 맞아. 응? 그 너구리 사진 좀. 사진 본다고? 응. 재간아. 여보. 아빠. 아빠. 지율아 가서 아빠 좀 불러봐봐. 아빠! 엄마가 나오래. 어? 엄마가 나오래. 어, 나갈게. 잠깐만. 금방 나갈게. 자기의 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면서 또 IC카 만들면서 지금은 근데 뭐 12년 되니까 그냥 투닥투닥 지내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불만이었어요. 많이 보던 애들이다. 미국에 거기 꿈과 희망의 그거.
아니 얘네들이 몇 단으로 있네.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아빠 닮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냥 가치가 있는 걸 모으네요. 아,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좋아서 아이들. 모으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잠깐 그런 거 아니야. 철 지나면 버릴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다. 아, 잘 컸다. 잘 컸어 우리 아들. 아니, 진열은 제가 손 하나도 안 탔어요. 아 자기가 근데 다 너무 네. 깔끔한데? 선미류의 장래인 방이 예전에 편의점 사장님이 있었어요. 예. 네. 진열하는 걸 좋아해서. 아~ 딸기 우유는 딸기 우유끼리. 바나나는 바나나끼리. 그게 너무 거. 좋아 보여. 너무 좋았대요. 정리 기본을 아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진열한 기준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기준은 어떤 얘가 기준입니까? 여기 있는 이유들이 있어. 쟤네들은 누구야? 밑줄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원래는 이런 데 들어가 있다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얘네들이 방을 내줬구나. 이게 얘가 디즈니 오리지널이야. 네네. 네. 그 밑에가 어벤져스랑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여기가 전체적으로 여기가 색깔 색깔 아 이렇게 저쪽이 컬러를 이렇게 그러네요 한칸한칸 색깔별로 깔별로 이렇게 나눠놨고 내려가 버렸지. 아 그렇지 그게 내려갔네. 걔가 내려갔네. 그쵸, 일단 잠깐 났다. 아니 그러면 선율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예요? 최애하는 존이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는 것들. 가네. 간다 간다. 요즘 최애 존. 최애 존은 존? 제일 좋은 존을 좋아하는 구역은 이, 여기 토이스토리. 아, 토이스토리를 좋아하는구나. 토이스토리. 이런 애는 토이스토리 중에도 많이 못 봤던 애다. 토에서 이렇게. 어메! 아니. 얼굴이 싹 바뀌는구나. 네. 좀 독특한 건 이걸 다 알더라고요. 얘는 어디서 나오는 애고, 얘는 어디서 나오는 애고는. 이건 어떤 식으로 불리는?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열어봅시다, 그때 왜 머리에 이곳 연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오! 지가 서. 지가 그대로 서. 네. 어느 정도 아파트들은 다 이게 유행인가 봐. 그러게, 이게 고장 나게. 압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네. 고장 나. 네. 시간이 지나면. 이걸 하면은 이거 내리려면 여기 머리를 항상 대고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쓰시네. 이거는 유행인가 봐. 맞아, 맞아. 이제는 머리로 안 받쳐도 되네요. 맞아요. 오. 선무관님, 요거는 어떻게 고치신 거예요, 요거를? 저게 유압 장치라고요. 네. 네. 한번 열어보시면 저게 유압 장치라고 저게 개당 1,400원이에요. 어머나! 근데 저게 어떤 거냐면 쓸수록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품이구나.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많은 분들이 고장나 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받쳐서 물장을 갈아야 된다고. 물장을 갈아야 된다. 공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사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게 드라이버도 되고 작은 전동 드릴만 있으면 그냥 있는 자리에 빼서 저거는 우리가 못하는 거라고 완전 단정 짓고 있었죠. 맞지 맞지. 근데 진짜 우리 전재관 씨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이고. 그 RC카 그거 하는 거 드라이버가 100개가 넘는데 아유. 이전까지 뭐 미담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나? 싹 뒤로 갔네요. 사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방은요. 네. 보려면 진짜 1시간, 2시간도 걸려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음 장소로 또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여기만 있어도 너무 힐링된다. 재밌죠? 네네. 네네. 이런 공간이 몇 개나 더 있어야지. 맞아요. 너무 재밌다. 이제 너무 재밌어.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네네. 권재가 선율이 방인가 봐. 선율아. 왜 다리에 힘이 있어? 왜 쓰러져? 아 이게 누구야? 선율이 방이야? 선율이 너무 좋아하겠다. 어머 너무 예뻐. 자 이게 지율이 방이 아니야? 선율이 방이야? 너무 좋아. 선율이가 지금 꿈꿨던 거야. 60장. 어머 너무 예쁘다. 우와.
아니 얘네들이 몇 단으로 있네.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아빠 닮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냥 가치가 있는 걸 모으네요. 아, 그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좋아서 아이들. 모으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잠깐 그런 거 아니야. 철 지나면 버릴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다. 선유리의 장래인 방이 예전에 편의점 사장님이 있었어요. 네. 진열하는 걸 좋아해서. 이 장이 사실 이 밑에 흰 장이 있어서 높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선유리의 키 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흰 장은 네. 빼고 네, 네, 내렸습니다. 네. 또 아들한테 이 장을 또 물려주는 또 의미가 야,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선유라 너 진짜 좋아하겠다, 선유라. 와, 선유라 좋아. 와나 진짜 초홍돈 상태야 지금. 손님 화이구나. 손님이 진짜 너무 좋아하겠다. 정말 너무 좋아하겠다. 와, 진짜, 와. 어, 지금 난리 났어. 맞방을 치시네요. 야, 손유라, 손유리가 이 방을 갖고 싶어 했어요. 처음부터. 여기 뭐가 있으니까. 근데 아빠가 여기 알씨를 넣어야 되니까. 아, 그러면 싫다고. 내, 온전히 내 것만 넣고 싶어 한데. 그래서 이 방이 바뀐 거구나. 근데 사실 여기가 좀 문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딸보다는 아들, 큰애가 쓰는 게 더 맞거든요. 그리고 선유리가 지유리보다 물건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네, 더 필요하죠. 네, 네. 네. 어떻게 그렇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네. 그게. 아, 그래서 10년 후가 선율이가 10년 후에도 쓸 수 있게. 아, 그래서 10년 후구나. 예전 선율이 방은 사실 피규어가 주인 같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는 선율이가 자기 나이뿐만이 아니라 10년 후까지 내다보면서 피규어와 함께 즐겁게 하지만 너무 유치하지 않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불 들어오는 거 봐. 근데 원래 이게 불이 안 들어왔어요? 아, 예전에 제 버전은 위에만 들어왔었는데 예. 지금 선생님 버전은 사이드로 들어오네요. 네. 아. 위에 라이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가 맞아요. 안쪽에 다 이제 조명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지금 우리 아들 와서 이거 보면은 울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넣으신 거지? 어 잠깐만 이것도 만드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네. 액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 피규어들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도 편하고 정리하기도 편하게. 너무 예뻐. 근데 이 액자가요 신박한 정리 특허품입니다. 시중에 안 팔아요. 어떻게 일일이 만드셨어요. 사이즈별로. 우리 보통 우리 하드보드지 폼보드지라고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로 이제 다 재단해서 한 땀 한 땀 다 붙인 거거든요. 내가 이 방 쓸래. 나 여기 오고 싶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너무 꿈꿨던 공간인데. 어 선율이 좋아하겠죠.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내가 탐이나. 와. 여기 이제 선율이 새 침대. 제가 드림이 침대. 네, 침대. 네 이거 침대 사랑합니다. 어 예쁜 침대 사셨네요. 네네. 예. 이야. 학생의 방 같이 됐다. 맞네. 영유아에서 자라지를 못했거든요, 방이. 맞네. 네, 왜냐면 오빠 거 막 물려받아야 되고. 학생이 됐네, 진짜. 네. 아, 지금 두 분이 많이 놀라시긴 했나 봐요. 되게 큰 변화가 있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계세요. 네? 감지를 못 하시네, 엄청 큰 변화. 우리한테 혹시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왜? 어, 그렇게 큰 변화라는 거 병이 사라졌구나.
나 너무 놀랐는데. 어머 아, 벽을 저희가 이거를 네. 네, 리폼을 한 거거든요. 네. 네, 벽이 훼손된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벽 시트지라고 네.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벽 시트지는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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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가구에는 시트지 붙이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네. 거 많이 보여드리게 되는데 좀 팁을 맞아. 알려드리자면 예. 초보자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 여기 겹치는 부분 있죠? 네. 거기를 조금 더 넓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 전문가처럼 이렇게 너무 안 하고, 예. 딱 붙여서 하면 우리는 막 벌어진다거나 많이 겹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맞아요, 더 맞아요. 우리는 여유롭게 하시면 네. 누구든지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율이가 막 포스터 붙이느라고 뗐다 붙였다 해서 맞아요. 벽지가 많이 뜯어졌었거든요. 예. 저 너무 깔끔하다. 그래서 이 방 분위기가 지율이한테도 네. 훨씬 잘 어울리는 그러네. 것 같아. 그러네. 나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 책상은 네. 막 장난감이 올려져 있던 책상이잖아요. 네,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싹 치우고 이렇게 러그를 깔아서 분리했더니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네요. 또 뭐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 전에 지율이는 그러면 책 보고 나와 공부하고 그림 그릴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렇게 여기가 어지분하게 자꾸 나와 있으니까 자꾸 엎드려서 그리고 맞아요. 아, 네, 그냥 침대에 그런지. 올라와서 엄마 침대에 와서 책 보고 그게 자세는 안 좋은데 네, 맞아요. 네, 그랬었어요. 이제는 자기의 책상이 네. 생겼어요. 아, 난 계속 아쉬운 게 아, 지율이 선율이 반응을 직접 봤어야 되는데 아~ 이게 리액션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꼭 찍어서 네. 보내드릴게요. 네. 네. 둘, 하나, 둘, 셋, 짠! 보세요! 와! 지율아, 침대 봐, 너무 멋있어! 나 혼자 잘 수 있어! 혼자 잘 수 있지? 있어. 하나, 둘, 셋! 이야! 하나, 둘, 셋! 이야! 우와! 우와! Maybe it's like a dream. I see the stars so for me. Maybe it's like a magic. I know you my star. Saturday night. 재미없는 얘기, no beer, no cheese. 우리 둘만 여기. 재미없는 사람끼리 눈이 맞았나 봐. You're hot on my song. 어떤 애를 가장 좋아하냐면 미소를 띄고 내게 말해. 별 보러 갈래. Listen to our favorite songs. 좋아하는 노래 듣고 떠들다 보면 We drive away on this 멋진 바다 위로 별들이 쏟아져 내려. Can you see the stars? They call it Milky Way. 쏟아져 머리 위로 난 나를 업고 모래사장을 이야 우와 우리 박 대리가 입이 쩍 벌어졌어요. 마음에 들지? 여기가 이렇게 넓었나? 넓었나? 잠깐 여기 냉장고 있었잖아. 네. 건조기 여기 있었고. 건조기 있었고. 와, 빼길 너무 잘했다. 맞아. 어머! 야, 벽이 달라졌어! 여기 페인트를... 분위기가 좀 한껏 더 높아진 건 아마 저희가 페인팅을 한 것 때문이시네요. 예. 일단 냉장고를 저희가 걷어내 보니까 이제 곰팡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여기 곰팡이 있었어요. 별로가 있어가지고. 이제 곰팡이를 좀 제거를 하고 예. 또 이제 페인팅을 또 칠을 했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네. 그래서 이제 물건이 커다란 물건이었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곰팡이 생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게 네. 너무 좋다 진짜. 이거는? 이거
선율이 장난감. 장식장. 장식장. 아. 아니 캠핑 가고 싶으시지만 사실 못 가실 때도 많잖아요. 시간 그럴 때는 간이 캠핑장으로. 아니 이런 발코니는 다 아파트에 한 공간씩은 있는데 예. 제대로 활용하는 집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다 이렇게 쌓아놓거나.